회장루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회장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회장루의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장루 제품을 교환하는 방법과 생활할 때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한 교육이 스스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회장루 제품 교환 순서. 장루 제품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물티슈 또는 젖은 수건, 휴지 또는 마른 수건, 곡선 가위, 유성펜, 비닐봉투, 모양자, 피부보호 필름, 피부보호 파우더, 피부보호 연고, 피부보호판, 장루 주머니, 클립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장루 제품을 교환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부를 가볍게 누르면서 부착된 주머니와 피부 보호판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이어서 물티슈 또는 물을 적셔 꼭 짠 수건으로 장루 주변의 피부를 깨끗이 닦습니다. 입안에 점막처럼 생긴 장루는 조금만 세게 문지르면 쉽게 피가 나므로 부드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장루의 모양이 원형에 가까운 경우 모양자를 이용하여 장루의 크기를 확인하고 모양자의 크기대로 피부 보호판의 뒷면에 그리고 오려냅니다. 피부 보호판은 장루의 실제 크기보다 2에서 3mm 크게 오려야 피부 보호판이 장루를 누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루의 모양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투명판을 이용하여 장루 모양을 그리고 오른쪽, 왼쪽, 머리, 다리를 표시해둡니다. 그려둔 모양을 따라 가위로 투명판을 오려낸 다음 장루에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오려낸 투명판을 피부 보호판 뒷면에 뒤집어 겹쳐놓고 투명판에 오려진 장루의 모양을 피부 보호판 중앙에 그린 후 피부 보호판 뒷면에도 오른쪽, 왼쪽, 머리, 다리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려둔 모양을 따라 피부 보호판을 오려냅니다. 피부 보호판은 장루의 실제 크기보다 2에서 3mm 크게 오려야 피부 보호판이 장루를 누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위로 자른 부분이 거칠거나 날카로울 수 있으므로 자른 부분을 손가락으로 돌리듯 문질러 부드럽게 만든 다음 장루에 잘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피부 보호판 뒷면에 종이나 비닐을 떼고 오링 모양의 주위를 돌아가며 피부 보호 연고를 바릅니다. 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장루 주위 피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습니다. 장루 주위 피부는 깨끗이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장루 주위 피부가 손상되었다면 피부 보호판이 붙을 넓이만큼 얇게 피부 보호 파우더를 뿌리고 그 위에 피부 보호 필름을 바른 후 건조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크러스팅 기법이라고 하며 피부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피부 보호판을 장루에 맞추어 붙이는데 원형이 아닌 경우 피부 보호판에 표기된 위치를 잘 맞추어서 붙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피부 보호판이 잘 붙도록 장루 주위 피부 보호판을 원을 그리듯이 눌러주고 피부 보호판 뒷면에 나머지 종이가 있으면 떼어내고 피부에 잘 부착합니다. 붙인 피부 보호판에 장루 주머니를 끼우고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주머니 끝을 클립으로 잠그고 교환한 날짜를 적습니다. 끝으로 장루 제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잠시 같은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장루 주위 피부에 털이 있으면 장루 제품을 교환할 때마다 털이 당겨져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교환하기 전에 털을 면도해야 합니다. 털을 제거할 때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제모 크림보다는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면도날이 장루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장루 제품은 장루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아침 식전이나 식사 후 2시간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할 때 주의사항. 주머니에 배설물이 가득 찬 상태로 오래 있으면 제품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주머니에 배설물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머니 안에 가스가 차서 빵빵해졌다면 배설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머니 끝단을 위로 향하게 한 후 주머니를 가볍게 눌러 가스를 제거합니다. 제품 교환 시기는 제품 겉에 테이프 부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품 틀 내부가 녹아서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보통 4일에서 5일 간격으로 교환하며 세기 직전에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피부 보호판과 피부의 접합 부분이 새거나 부착된 부위가 가렵고 화끈거릴 경우에는 바로 교환합니다. 샤워나 목욕 시 물이 장루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물이나 비누가 장루에 닿아도 안전하기 때문에 장루 제품을 착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나 도중에 배설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장루 제품을 떼어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대중탕에서는 위생과 외관상의 문제로 장루 제품을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외출과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외출이라 할지라도 장루 제품을 휴대하도록 하고 장기간 여행할 경우에는 부착물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외 장기 여행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구입처를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며 직장 근무 또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즐길 수 있으나 상대와 신체적 접촉이 심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일과 같이 복압 상승에 영향을 주는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루를 위한 특별한 옷은 필요 없으며 수술 전 입었던 대부분의 옷을 수술 후에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이는 벨트가 장루를 누르는 경우 배설물이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이런 경우 벨트 대신 당분간 멜빵을 사용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골고루 드십시오.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 6컵에서 8컵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섬유소의 섭취를 위하여 매끼 채소 반찬과 하루 1, 2회 정도의 과일을 드십시오. 식사 시에는 소화 흡수를 돕고 장루가 막히지 않도록 음식을 잘 씹어 먹습니다. 배출물이 과다한 경우는 거친 잡곡이나 질긴 채소 등의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과량 섭취하지 않습니다. 장루를 가진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가능하므로 성생활에 대해 배우자와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부부관계에 대하여 장루 전문 간호사, 비뇨기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와의 상담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루 제품을 교환하는 방법과 생활할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